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매물은요, 그야말로 시원한 동해바다의 바닷가 해변에 있는, 그리고 강릉 속초를 잇는 2차선 해안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 324평과 2층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언제 봐도 가슴속까지 시원한 동해바다의 멋진 바다소리 그리고 파도소리입니다. 이제 동해안 시대죠. 강릉 서울 KTX 있고요. 앞으로 동해안을 거쳐서 저쪽 2부까지 이제 철도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해안 시대죠. 2차선 도로 그리고 바닷가와 바로 접해 있는 그 모래사장이 또 앞에가 특별히 너무 멉니다. 그리고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하죠. 이쪽 주문진 바닷가입니다. 이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요.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150에서 250%입니다. 자, 일반 용적률이 150에서 250이니까 굉장히 위로도 건축을 많이 올릴 수가 있죠.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2차선 도로와 붙어 있는 접해 있는 그리고 바로 바닷가와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보시는 것 같이 에스테이 그랜드가 지금 건축돼서 분양 중에 있고요. 바로 옆에 좌측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 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도로가 양면으로 쌓여 있고요. 바로 앞이 아주 모래백세장도 널찍하고 등대 있는 그런 폭우 앞에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해도 굉장히 강릉에서 유명한 데인데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경계선 지적도입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선 부분이 2층 건축물하고요. 조형물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이제 큰 건축물이 들어와서 분양 직전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방축, 방파제도 잘돼 있고요. 또 앞에는 백사장이 아주 널찍해서 그리고 파도 치는 그런 동해 바다이기 때문에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하다 보니까요, 빨갛게 깜빡이는 이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토지 경계선 지적도고요. 바로 쭉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방축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좌우측으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천과 주문진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쪽으로 저쪽 위에도 그렇고요. 교통망 사통 발달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 되겠습니다. 자,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건 보니까 좌측에는 장덕리가 있고요. 고속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주문진항 그리고요. 아래쪽에는 영진해변 그리고 연곡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 공설운동장이 있죠. 자, 빨갛게 깜빡이는 그런 부분, 백사장이 가장 큰 부분 앞에 위치한 부분이 본 부동산 대지 324평과 2층 건축물입니다. 자, 이 부동산은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건폐율이 60%, 용적률 150에서 250%입니다. 이게 상당히 용적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높이 옆에 건물 높은 거 보셨죠? 넓은 용적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2층, 높은 2차선 도로와 접해 있고, 동해바다와 바로 접해 있는 백사장과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단독 다세대 공동 중저층 공동주택과 1종 2종 근린생활 상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망이 양호하고 또 바다와 바로 접해 있는 그리고 백사장하고 바로 접해 있는 그러한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라고 보입니다. 자, 앞에 빨갛게 깜빡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본 부동산인데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돼지 모양과 좌우측의 건축물입니다. 우측에는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좌우측으로 강릉 속초를 잇는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현재는요, 2층 근린생활시설과 우측에 다른 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주택이 아니라 좀 근린생활 건물이기 때문에 요즘에 1가구 2주택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상당히 좋고요.
이거를 뭐 그대로 일부 사용하실 분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매수하신 분은 목적에 따라서, 툭 털어내고 다른 건물을 우측처럼 건축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최대한 활용하다가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뭐 상가 건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건생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에도 도로가 연결되어서요.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좌측과 앞, 옆으로 모두 도로 교통망이 양호한 그런 부동산이 됐습니다. 자, 주변에도 이제 상가도 잘 발달됐고요. 자, 이 백사장이 참 이쁩니다. 이 동현에서도요,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좋은 그런 백사장이 드뭅니다. 요즘에는 너구리 치고 파도 쳐가지고 백사장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본 부동산 앞에는 유일하게 아주 널찍한 그러한 백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방파제도 튼튼하게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도 끄떡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측에는 이제 SD 그랜드 이제 오픈 중에 있고요. 아주 좌측 우측으로 아주 멋진 그런 포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고 계시는 2층 하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본 부동산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아주 교통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철, 하천기에는 뭐이 도로가 아주 꽉찰 정도인데요. 특징적인 게 바로 앞에가 백사장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곱고 좋다는 점입니다. 이쪽에서 영화 촬영도 많이 하고요. 또 파도도 그렇게 많이 안 칩니다. 이 포구기 때문에. 자, 바로 우측입니다. 건물 바로 우측에는 이렇게 넓은 백사장이 있어서 갈매기도 많이 오고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날도 파도도 많이 쳤는데요. 갈매기와 파도, 동해바다.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시원한 동해바다의 바닷가 해변에 있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 324평과 2층 건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부동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끝으로 잊지 마시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본 부동산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그리고 주문진에 위치해 있는 아주 동해바다와 바로 접해 있는 멋진 해변가, 그리고 강릉 속초를 잇는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아주 부동산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뇌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걸 약속드리면서 모든 송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